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유, 공기는 선선해도 햇살이 참 좋아요. 제가 오늘 햇살 바라게 하는 애들 보면서 또 찍어봅니다. 아, 얼마 전에 제가 키우던 아이 두의 얼굴 조금 큰 아이 있죠, 위에. 이랑 새로 온 어린 아이들이랑 합식했던 러블리 로즈잖아요. 뭐, 이 색감이, 처음에는 색감이 두 색감으로 확연하게 차이가 났었는데, 이제 굉장히 어우러지고 있지요. 색감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죠. 빨리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아가들이. 옆에 작은 얼굴들 있죠? 얘들 새로 와서, 합식을 했는데, 색감이 많이 비슷해졌어요. 그죠? 예전 영상, 합식했던 영상 보면 굉장히 색감이 많이 달라요. 근데 지금 보면은 많이 비슷해졌어요. 아주 많이 비슷해졌어요. 호주 핑크는 지금 반쯤밖에 햇살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도 너무 다소곳하니 예쁘죠? 아, 제가 화분 떨어뜨려서 입장이 이렇게 상처난 아이도 자리 잘 잡고 무사히 잘 자라주고 있어요. 뿌리가 짱짱하네요. 제가 흔들어 보니까. 우리 고운 장금이 좀 보세요. 요 장금이는 제가 뿌리 없는 아이, 수입돼서 들어온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3개 만 원씩 해서 제가 들여서 뿌리 내려서 우리 부산의 도영공방 언니께도 하나 드리고 했던 그 장금이에요. 너무 곱고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우주목 이렇게 적심해서 키운 아이도 무사히 뿌리 내렸어요. 지금 흔들어 보니까 뿌리가 다 내렸다니까요. 제가 심술 부리고 있어요, 지금. 뿌리 잘 내렸다고. 이 어동통한 샬롯 좀 보세요. 어머,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요 키르히메르 자그마하니 아주 탄탄하답니다. 키르히네아. 자꾸 키르히메르라고 해요, 제가. 키르히네아. 요 아이는 매직아이 정말 불꽃같이. 얼마 전에 제가 분갈이 해놨는데도 지금 잘 자리 잡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핑크핑크한 블루 스프라이즈 보면 너무, 아유, 마음이 따뜻해져요. 너무 사랑스럽답니다. 우리 살구미인금이랑 색감이 은근히 사랑스럽지요. 어메이징 그레디스도 아유 작으면서 단단하답니다. 얘는 좀 다른 분거 보니까 좀 우짜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를 많이 보여주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콩분의 핑클룩이에요. 옆에 콩분이랑 2개 나란히 햇빛 바라게 하고 있어요. 원앙새 좀 보세요. 와, 손톱이 완전히 진짜 카리스마 있으면서도 아름다워요. 모양이 예뻐요. 레드베리 좀 볼까요? 레드베리도 너무 예쁘죠? 너무 깔끔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아이는 자수정이고요. 그 뒤에 몬타냐랑 슈퍼클론 애기들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럽죠? 작고 귀여운 아이들 제가 너무너무 귀여워하고 이뻐한답니다. 햇빛 먹고 쑥쑥 건강하게 지금 자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슈퍼오션입니다. 이 아이는 저기 창 쪽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얼굴 보기가 힘드네요. 우리 골든벨 좀 보세요. 정말 짱짱하고 차돌같이 생겼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운동자금은 지금쯤 봄볕에 달달 구워줘야지만 건강해져서 여름에 잘 지낼 수 있답니다. 아, 지금 햇빛 많이 보여주시고, 운동자금은 좀 통풍이 특별히 잘 되는 곳에 두고 키우시는 게 좋아요. 저희 집 코사지 도감입니다. 너무 씩씩해졌어요. 제가 분갈이해서 창가 쪽으로 내줬더니 색감이 아주 엄청 건강해 보이고, 너무 진해졌어요. 저는 처음에 얘를 받아서 분갈이할 때는 이런 색감인 줄 제가 몰랐어요.
그냥 곱상하게 예. 이렇게 물도 들지 않고 왔기 때문에 이런 색감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렇게 변신을 해주니까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죠? 베라는 킬러스도 지금 꽃이 활짝 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어나고 있는 라디칸스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감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꽃처럼 활짝 웃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랄게요.